자, 지나가는 길에 그냥 예, 아침을 못 먹고 와서 그냥 간단하게 국수 한 그릇 먹고 가겠습니다. 고추? 아니, 잠깐 먹어. 나까 이걸로. 매운 치 대화 안 해. 한덕이야. 응? 고추를 그린 아, 팍 쏟아지고. 함덕이야, 함덕이야. 함덕이 무슨 국수였노? 함덕수호봉. 어, 함덕수호봉이 그래. 무슨 자매국수인가? 춘심이네인가? 무슨 거? 어, 맞다. 춘심. 이게 뭔데? 비빔국수와 왜 비빔국수를 지금 거? 아 비빔국수인데도 고기가 들어있나? 어? 응. 비빔국수에도 고기가 들어있네. 아 그냥 비빔국수 돼 있어서 그냥 고기 안 들어있는 건 줄 알았네. 보통 보면 저 민속 간사방 먹으러 갔다 3대국 주사면 무슨 그 비빔국이야 그거 보면 다 면을 약간 노란 거를 써 그래 중면인데 약간 지자 색깔이 들어간 게 있지 이건 흰색 면이야 중국은 시간이 다 똑같다며 표준시가 다 정해져 있어서 국경 표준식 어, 국경 표준식 있는 거 제일 왼쪽도 제일 오른쪽도 시인 다 똑같다고 어. 러시아도 어때? 그거 아니야 이거 바이러 국가다 이거 굵은 고춧가루라서 그렇다. 그냥 넣으면 된다. 조금만 넣어. 조금만 넣고. 됐다. 조금만 넣고 부족하면 더 넣어. 어? 옛날에는 음식에 넣는 모든 가루가 다 녹는 줄 알았거든. 멸고국수와 멸치 국물에 고기를 넣은 국수다. 맞지? 아강발이 뭐야? 아강발은? 아기 강아지 발이야. 아기 돼지. 아기 돼지 족발. 아기 강아지 발. 진짜 우리가 여름에 언제요 아보겠노 맞자 어? 이때까지 한 10번 와도 진짜 해수욕장에 이렇게 사람 많은 건 처음인 것 같다 선방산 쪽으로 갔다 가고 싶지 근데 맨날 가는 데다 아이가 오늘은 그냥 가자 그냥 간다.
필바길 응덕폭포에서 돼있대. 응이 무슨 뜻인 거나? 뭐 엉은 뭐 또는 입고 나던데. 응. 남은 큰엉. 우비 사온나. 남은 큰엉 알제? 절벽. 어 그렇지. 응장. 우리는 응장이라 불렀거든. 응. 어릴 때. 물이 없지. 자 오늘 같은 날씨엔 우리에겐 어림도 없습니다. 응. 여러분. 9월 3일 날씨. 비리 조금 오는데. 저 맞다 저기. 저기 응동포포 맞는데 물이 없네. 아깝다. 아쉽다. 비가 좀 더 오는데 요 한 2시간만 있으면 폭포 나올 것 같은데. 2시간 전보다 기다리자 그러면. 내려가야 되겠다. 소트는 그냥 일반적인 데리야끼 소스고. 확실히 불에 구워서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네. 제주도 하면 한라산이 아, 손이 발발발발 들리노. 고기 안 꼽히고 고기가 쌍긴단 말이야. 저희가 너무 일찍 와가지고 조식 다 안 붙은 상태에서 왔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희 가게에서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소비자의 권리예요. 권리는 서로 기분 안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. 고기가 쌍기고 있는데 계속 참고 있을 수는 없잖아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열이 틀리지. 불을 갖고 와서 열이 딱 틀리다. 이런 게 아니면 다 다르다. 봐봐. 강릉이 잘 죽어. 큰 거 안 해주셔도 됩니다. 사장님 죄송하지만 요 고기 손질하는 거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? 괜찮으시겠습니까? 네. 요리사님. 독가시도 이거요? 예, 독가시지. 네. 세이면 죽지 바로. 네. 여기 긴 꼬리 배거든요. 예. 거야. 예, 예, 괜찮습니다.
근데 보통 제주도에서 제가 뭐 한 뭐 한 십몇 년 전부터 와보면 참돔을 황돔이라고 부르는데 왜 황돔이라고 부르죠? 색깔이 글쎄요 색깔이 황색이라서 근데 황돔이라는 돔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? 아니요 황돔이 참돔이에요 아니 그 아니 황돔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제 표준명으로 제가 한 신혼여행 할 때 2000년도 초반에 왔을 때도 다 참돔을 황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제주도는 참돔을 예, 창돔을 한, 황돔이라고 예, 부르대요 예. 촬영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 예. 뭐 식사는 안 하고 소주만 간단히 한 잔 먹고 갈게요. 예. 고맙습니다, 예. 사장님. 네, 여기 따돔 한 마리고요. 여기 황돔이고. 뱅어돔 나올 거예요. 아, 뱅어돔은 유비큐로 해 주신대. 뱅어돔은 유비큐로 해 주시고, 이쪽이 참돔. 이쪽이 똑같이지, 따돔. 먹어봐. 먹어보자. 잘 먹겠습니다. 황돔이라고 그러는데 참돔이에요. 이게 따돔이에요. 똑같이 똑같이 찌는 약간 또 좀처럼 무늬가 약간 진해. 참돔보다. 똑같이 또 큰 거는 맛있다. 제주도에는 장어밖에 안 나오거든. 이건 커. 똑같이 또 근데 양식이 하나. 맛있다. 참돔은 세 가지를 쓸 거니까 사이즈가 작잖아. 뱅어돔 한 마리, 똑같이 한 마리, 참돔 한 마리. 사이즈가 작은데, 그럼, 맛있네. 당신 알아서 먹어. 줄 재지 말고. 재도 되는데. 먹어도 되는 거야, 이거. 야단 나오네. 이거 뭐야? 어차피 간장 생기가 안 돼. 물인데 제주도는 쌈장 베이스, 된장 베이스. 된장이야 풀린 거야. 괜찮은데? 된장 맛이 강해서 그렇지 괜찮다. 보니까 알이 좀. 와이고. 여기서는 지금 왔었잖아. 뱅어돔 껍질 다 익혀가지고 마스카와로 마스카와로 먹어보자 열쇠를 안 그래도 다 안다 내가 아는 사람 주면 돌은 언제? 이거 알 수 있고 모르겠어 언제 사람? 끝까지 말해보겠어 언제 사람? 응 오늘 날 맛있다 응 같은 업종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다 촬영해도 되냐고 여쭤봐고 아, 얘가 이만큼 컸나? 아, 이때 누가 누군지 막 창을 하고. 응? 누가 이걸 보고. 근데 이런 거 있어, 봐봐. 나도, 집 장사를 하면서, 배만 딱 썰어주고, 이것도 안 내고, 이것도 안 내고, 이것도 안 내고, 천복도 안 내고, 가리비도 안 내고, 무로도 안 내고, 아무것도 안 내고, 배만 딱 썰어주고, 기본 양념에 영상에 밥거리가 딱 주면, 지금보다 키로가 단가 최소 2만 원 낮출 수 있거든. 근데 그렇게 하면 손님이 안 오잖아. 맞지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복 숙기, 소라 삶은 거, 문어, 가리비, 문제, 뭐 겨울여무 낙지, 막 이것저것 해갖고 우리가 뭐 배도 삶아주고 고동도 삶아주고 보라도 뭐 우리가 해주고 하잖아. 해산물에도 해주고. 해산물에 그게 다른 집 가면 그냥 일반적으로 파는 게 15,000원이야. 그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모듬을 한 해가 팔잖아. 근데 모든 그 계란들을 다 없애버리고, 기본 채소, 그 다음 기본 양념, 거기에다 딱 해만 주고, 매운탕 해만 먹고, 이렇게 가면, 키로당 진짜 그러지 말고, 2만원, 3만원, 2만원 아니라 3만원 낮출 수 있다. 근데 그렇게 하면 오겠어? 누가? 네 생각이 어때요? 나는 안 갈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, 3분 우리가 평균 뭐 한 8만에서 10만 왔다 갔다 하는데 9만에 주자. 근데 애물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6만원을 받아. 딱 얘만 딱 나오고,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쌈장, 초장, 와사비, 마늘, 고추, 상추, 딱 이 정도만 나오는 거야. 아무것도 안 나오고. 그러면 6만원 3으로 오겠나? 근데 그것도 싸거든. 나 봤을 때는. 썰어서 6만원 받으면 임금이 다 안 나오잖아. 근데 사람들 비싸다고 생각한단 말이야.
실제로 우리가 파는 가격이 변실성이 없다는 거지. 기본으로 나오는 거에 다 따지고 보면 진입장벽이 다 나왔습니다. 아니 사장님 이거 진짜 기본으로 나오는 거 맞습니까? 예. 이거 영상에 올라가면 진짜 그 사람 만 주고 이건 안 주냐고 그래 할 수도 있는데. 아니 우리 기본으로 부위는 무조건 나와요. 진짜 그래요? 팔을 그래요. 요 영상에 올라가서 다른 분이 보셔도 괜찮지? 예. 예. 감사합니다. 자 요거 요거 아 구이 구이라기보다는 약간 생선 당수 느낌인데 거기 보시면 이거 호박돔이에요. 호박돔 조금 전에 제가 영상에서 보셨던 호박돔. 뭐 어종은 틀릴 수 있어요. 다음에는 네. 있는 거 그대로 네 호박돔은 아니고 호박돔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정확한 표준명은 모르겠는데 잘 먹겠습니다. 튀겨가지고 우럭 당수처럼 맞죠? 뭐 살이 부드럽지? 우리는 수분을 날려가지고 마르잖아, 구이는. 근데 요거는 딱 튀기니까. 맛있다. 양념도 맛있다. 7시 43분이에요. 9월 3일 화요일 7시 43분. 근데 우리가 요 앞에 고깃집에서, 자, 시간 보세요. 결제한 시간은. 6시 53분이잖아. 바로 먹고 바로 왔거든. 배가 불러서 그래요. 진짜 맛있습니다. 맛이 없어서 난 게 아니에요. 오해하지 마세요. 그리고 다 제 돈 주고 먹는 겁니다. 오해하지 마시고. 자, 먹고 가자. 아,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. 아닌데, 배가 8만원인데요. 배가 8만원인데. 예. 배가 8만원입니다. 예. 84,000원 받으셔야 돼요. 아, 84,000원. 예. 챙겨. 귤은 챙겨 갈게요. 84,000원 받을게요. 네. 아, 84,000원 다 받으셔야 되는데. 아,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. 사장님 얼굴 나와도 됩니까? 네? 나와도 안 되면 제가 삭제할게요. 네, 잘못 갑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가세요. 수고하세요. 아 근데 배가 진짜 너무 부르다. 가자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비가 안 오니까 확실히 물량이 많다 맞지? 비가 안 오니까. 저 가파도하고 마라도하고 다 보인다. 어, 예. 마라도는 우리 몇 년 전에 갔다 왔다 이거. 짜장면 맛없는 짜장면. 다 우찌 알고 또 이렇게 찾아온다. 어,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있네. 삼방산하고 저쪽에 송악산하고 어. 사계리 해안 여기는 우리가 진짜 올 때마다 왔다. 어, 맞지? 저 수월봉 쪽도 보이는 것 같은데 저쪽에. 어. 저 수월봉 아이가 저 가운데 볼록 솟은 거 맞지? 어. 매우 있는데. 다 잘리지 있다. 잘라서 먹어라. 행복하다. 냅킨 한 장만 주볼래, 새거? 응? 기억 안 나. 뭐가 기억이 안 나? 3년 전에 온 게 기억이 안 나나? 우리 근데 3년 전에 그 전에 여기 온 적 없나? 없어. 아 그때 두 번 왔구나. 어, 우리 두 번. 아 일주일 동안 여기 있으면서 두 번 왔다. 나는 잘 아무도 안 들어. 감사합니다. 자 먹어라. 빨리 먹고 가자.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.
저기요. 한라산 7도짜리 하나 하고요. 에일맥주. 제주맥주? 네네. 17도라는데요. 네. 일도 하고 술 먹는 거 가는 거 아이가? 어차피 술 물 왔는데 뭐. 네. 고기 목적을 달성해라. 한 시간만에 빨리 먹고 가자. 너무 힘이 없는 거야. 먹으면 힘난다. 물은 먹고. 물은 내 건가? 10번에 김치요. 10번에 김치예요. 김치. 이제 뭐 먹어봐. 가자. 천천히 먹어. 누구 볼 때까지 그만 하려고 그래. 천천히 먹어. 먹어 볼 때까지 하고. 아들 피곤해 보이니까. 바람 조금 부니까 엄청 시원하대. 자, 여기까지. 안녕. 가봉. 요거 그냥 해물 전복 뚝배기. 제주에서의 마지막 식사다. 전복 알모라. 자, 먹고 이제 집에 가자. 잘 먹겠습니다.